네, 저는 노원점에서 상담과 시술 맡고 있는 백혜미 파트너라고 합니다. 고객님이 등록한 순간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고객님들이 마지막에 되게 웃고 나갈 때 그리고 진짜 원하는 옷을 딱 입고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되게 감사하고 저도 되게 일할 맛이 약간 나는 뿌듯함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진로 정할 때 다이어트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는데 관련 직종을 찾아보다가 일단 365일 병원이 가장 컸고요. 약간 기업으로 따지면 약간 대기업. 저희가 사실 남수 만족도 전국 1위이기도 하고 표준화를 사실 매번 1등 하기도 해요. 매번 거의. 그래서 그리고 이익 공유도 사실 거의 1등 할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비롯해서 볼 때 그냥 모든 지점에서 좀 상위 지점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 보고 있어요. 원장님은 진짜 고객님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고객님이 와도 정말 그 고객의 히스토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런 면을 옆에서 지켜볼 때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특히나 2019년이 엄청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1차 상담자가 된 해여서 많은 책임감에 좀 어깨가 무거웠긴 했는데 저한테는 좀 발전이 됐던 해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저 새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도 이제 2019년도 하고 결혼 준비 대체적으로 2019년도에 하게 됐어서 정신이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되게 여러모로 되게 배려해 주신 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상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해일 것 같아요. 언제 하세요? 저 22일 다다음 주 해요. 네. 일단은 람수를 했고요. 람수를 했어요. 안빠 안녕. 저희가 칭찬 메시지가 문자로 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일할 때 되게 힘들다가도 그 메시지를 막 오기도 하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신혼여행을 가게 돼서